안녕하세요. 금다토입니다. 방금 의료인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가 있습니다. 간호사 빼고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는 군대를 갈 때 현역으로 가지 않고 군의관 혹은 공중보건 의사로 갈 수 있어요. 물론 현역도 갈 수 있어요. 해외 직군들 다 모두 전문의를 수료하지 않은 분들, 즉 의과대학이든 치대든 한의대든 졸업하자마자 바로 군대를 가는 분들은 무조건 공중보건이 빠지게 돼요. 아직까진 그래요. 거기 바뀌었는데 아직까진 그래요. 근데 이제 이 공중보건이라는 직군을 들어가게 되면은 이때는 따로따로 훈련받는 게 아니고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모두 같이 훈련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방 안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같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그랬어요. 군대를 가면은 훈련도 같이 받고 와우. 잠도 같이 자고 4주 동안 훈련하는데 이 4주 동안 매일매일 같이 있는 사람들 말합니다. 이 군대에 의사 5명, 치과의사 3명, 한의사가 4분 이렇게 있었어요. 총 12분이 이렇게 28일 동안 진행했는데 직군이 다르고 학교가 다르니까 별의별 이야기 다 나오겠어요. 처음엔 약간 좀 꺼들먹 걸려고 자기 학교 부심 부리려 하다가 어느 순간 내 학교를 내가 까고 있거나 아니면은 좀 재밌는 썰을 풀기 시작합니다. 특히 저희 군대가 재밌는 사람들 많았어요.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그러다 보니까 웃긴 이야기도 많았는데 의사인 저는 치아가 제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치아가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제가 병원을 갈 때마다 어떤 병원은 교정을 해야 될 것 같다, 어떤 병원은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항상 궁금했는데 이번 기회에 공짜로 상담받아봐야겠다고 각을 팔시게. 그래서 전 좀 맞아야 해요. 이제 치과선생님들이랑 친해지면은 이 하고 보여준 다음에 저는 교정할까요 말까요 라고 고민을 전달을 딱 하고 선생님들한테 바로 병원과 추천받는 그런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친해지기가 쉽지 않더라고. 나이가 제 막내였고 30살 형들이었어요. 30살 형 두 명이 치과 선생님이고 그다음에 28살 형이 또 다른 대학교 치과대 선생님이 있어요. 치과 의사 사이에 끼는 게 만만치 않은 거야. 저는 낯을 별로 안 가리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이 뭐? 이 각을 찰지게 재고 있는데 어느 순간 내 썰만 풀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마다 울리는 빰빰빰빰 그 소리만 들리고 와, 눈 떠가지고 아침 먹고 치과쌤들이랑 이야기 하려다가 보면 치과쌤들이 이미 이빨 닦고 티슈에 들고 이미 이빨 닦고 있어. 아, 다르긴 다르더라고. 의과쌤들은 이빨 이따가 닦을까? 이러고 있으면은 치과쌤들이 이미 닦고 와가지고 나도 모르게 눈치 보여가지고 아 닦으려고 그랬어요 닦고 나와요. 한 달 지냈는데 얼마나 친해지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한 3-4일 되니까 친해지더라고요. 이 뭐? 이제 주말이 됐어요. 주말에는 뭘 하죠? 군대에서는 주말에는 보통 쉽니다. 쉬어야 되는데 일광건조 시키고 별의별 거 다 시켜요. 얘들아 쉬어도 돼. 쉬어도 되지만 할 건 하고 쉬자. 쉴 땐 쉬더라도 누워있지 말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쉬고 있어요. 그때 이제 국가쌤한테 슥 갔죠. 이빨을 이 하고 보여준 다음에 아, 안 돼. 선생님 저 이거 교정 할까요? 하니까 선생님이 보자마자 선생님 해야 돼요 이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빨이 윗니는 이렇게 나고 아랫니가 이렇게 나가지고 이렇게 엄마 물렸어요. 이거를 치과 선생님들이 바위교합이라고 하는데 바위교합이 있으면은 무조건 교정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면은 이건 점점 올라가고 이건 점점 누워져가지고 이쪽 계속 볼을 씹게 되고 이 어금니가 사실상 의미가 없는 어금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정을 무조건 해야 된대. 이거는 치과 선생님 한 명의 소금이잖아. 퓽 하고 이제 북한 옆으로 들어가서 다른 치과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저 이거 교정할까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보자마자 해야 돼요. 이건 해야 돼. 떡고 싶으면 놔두던가 이러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 사람이 뭘 하라고 하면 하기 싫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좀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한 분한테도 쓱 갔죠. 전 좀 맞아야 해요. 쓱 가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선생님 교정.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선생님은 저를 이미 기다렸더라고. 딱 보자마자 아 선생님 솔직히 말해서 저 선생님 보자마자 교정해야 되는 거 느꼈는데 선생님 기분 나쁠까봐 말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세 분한테 물어봤더니 세 분 다 교정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 나는 교정을 할 수밖에 없다. 나는 20살 이후로 고민했던 이 7년간 고민했던 제 교정의 고민을 끊어주게 만들었죠. 그래서 덕분에 국방부 덕분에 제가 치과의사 선생님들한테 공짜로 상담도 받고 공짜로 교정도 하라고 이야기 듣고 이빨 안 닦는다고 제대로 혼나고 이빨 닦는 법도 제대로 배우고 덕분에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입만 벌리면? 무슨 이야기였냐고요? 그래서 저는 훈련소에서 교정 상담을 받았다. 그래서 성공적이었다. 그리고 지금도 교정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군대 뺄 수 있으면 빼시고 뺄 수 없으면은 파이팅!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안녕!